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2월 2일자, 12월의 첫째 날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와우넷에서 서비스도 참여가 가능하신데요. 오전 8시 30분에서 오전 10시까지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문자와 와우밴드를 통해서 발송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종목 추천을 기준으로 하고 와우밴드를 설치를 하셔야지만 거기에 대한 문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잠깐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여기에 그 수강 후기 안에 여기 보면 이제 스마트밴드 신규 가입 매뉴얼이 있어요. 신규 가입자 매뉴얼도 있고요. 요거를 한번 다 읽어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문의를 해주시면 제가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요걸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또는 여기에서도 또 확인이 가능하시거든요. 그래서 뭐 오늘도 ST파 및 삼성국 달성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거기에 대한 대응 방법 이렇게 나가죠. 이런 것들도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뭐 신규 가입자 매뉴얼 있죠.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시면서 여기 확인해 보시면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걸 확인하셔 가지고 그에 따라 가지고 여기에 나온 내용 외적인 부분이 또 궁금하신 부분은 또 말씀 주시면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0.13% 상승 마감을 했고, 마찬가지로 니케이도 오늘 1%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가 빠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반등 나왔고요. 자, 환율이 지금 1186원 47전을 기록하는 모습이고요. 코스피가 0.19%, 코스닥도 0.2%, 일단은 뭐 상승 마감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그 1번 잠깐 한번 같이 보시면, 1번. 자, 미국의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그리고 사이버 먼데이에 대한 효과. 일단은 뭐 전년 대비해 가지고 온라인 매출이 18% 가까이, 17.9%니까 늘어났다라는 통계 자료가 공개가 된 정도로 상당한 뭐랄까 이제 소비가 다시 한번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졌다라고 볼수 있고요. 다만 홍콩 인권법에 대한 우려가 이때 우리가 이제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증시는 쉬어갔지만 실제적으로 우리는 미리 빠졌잖아요. 아시아 증시에 빠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미국 증시 자체도 하락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 그 전날 이제 추수감사절 연휴로 그 휴장으로 인해 가지고 그때는 반영이 되지 않았죠. 그 다음날 다시 한번 더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 자, 미국 증시도 마찬가지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자, 요게 이제 다우 증시인데요.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여기 붙어버리는 이런 모습이 이루어졌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 지금 여전히 여기 앞에 있던 이 갭을 지금 메꾸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하락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관점이죠. 거래량 자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에서도 거래량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미국 증시 자체가 무작정 우상향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된다. 확인해 봐야 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나스닥 선물이 한0.4% 정도 상승을 하고 있는데 또 전강 뭐후 약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도 좀더 참고를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중국 증시가 장중에 돌아섰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수 있어요. 그래서 홍콩 인권법에 대한 부분은 제한적인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고요. 시장은 상당히 뭐랄까요? 중국의 제조 PMI 지수가 오늘 지표 호조가 나타났는데 그에 따른 분위기가 지금 중국 증시에 대해서 상승 전환을 시켰고 그 부분 자체가 미국 증시에도 오늘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여전히 악재는 존재를 하고 있다. 갭을 띄우고 그냥 가면 또다시 빠지는 걸 항상 보셨죠? 그런 부분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도 감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다시 돈을 찍어낸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뭐 부채가 1경에 가깝게 된다. 1경이 넘었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던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찍어낸 돈으로 주식시장의 상당 부분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1%에 대한 반등이 또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일단 미국 같은 경우에 방향성을 크게 두고 움직이기보다는 일단은 대체적으로 우상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고 봐야 되죠. 거기에 대해서 우상향 하면서 거기에 뭐 일시적인 부분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단계로 좀 더 판단하시는 게 맞습니다. 자, 2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2번. 자, 국내 증시 증권사보다 보수적으로 말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증권사에서 나오는 레포트들을 종합해 보면 한 우리나라 증시가 한 2100포인트에서 상단은 뭐 2200 정도까지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뭐 2150 정도 이렇게. 그래서 2150, 2200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 것이, 일단 제가 삼성전자가 저는 이걸 다이렉트로 5만 5천원까지는 한번 갈 것이다 했는데 5만 5천원까지 일단 가지 못했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연말이 되면 지수가 한 2200, 최소 2200 이상 올라갈 것이다 하고 봤었는데 그 부분도 제 예상이 지금 현재까지는 빗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심심한 사과의 말씀 먼저 드리겠고요. 다만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가 생각보다는 뽑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수가 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했다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서 지금의 이런 뭐랄까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분위기상 여전히 2200까지 저는 열어놓는 그런 상황은 나타날 것이라고 보는데, 다만 하단 자체를 어디를 찍고 가느냐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일단 2100포인트에 대한 지지가 현재 나타나고 있는 과정들인데 앞에서는 지지를 받고 넘어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지를 받는다기보다는 저항에 대한 움직임이 작용하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하단 자체 제가 판단할 때는 하단을 본다면 뭐 한 이 정도 자리까지 한번 열려놔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포인트가 한 2050, 한 2060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권사에 대한 레포트보다는 좀 더 보수적으로, 그래서 한 하방은 한 2050에 2060 정도, 이 가이드까지는 조금 더 열어놓도록 하겠고요. 자, 상방 같은 경우는 일단 2140포인트를 돌파를 한번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140, 2150포인트에 대한 돌파 여부를 먼저 확인해보자. 여기가 돌파된다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돌파 여부가 쉽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증권사에 대한 부분보다 좀 더 보수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낫겠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 하는 물량들을 항상 고기 가격대를 한번 이탈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존재라고, 앞에 이 2050포인트가 앞에 있던 갭을 이 갭을 메꾸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자리는 발생할 수도 있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3번 환율의 변화. 환율의 변화. 자, 환율이 지금 갑작스럽게 1186원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지금 크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나라가 금리 인하를 했던 부분 자체가 실물 경제에 미친 여파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금 금리 인하를 했었는데, 자, 요거 이제 금리 인하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언제 했습니까? 우리 8월 달에, 지금 10월 달에 금리 인하를 한번 했고요. 금리를 했고, 그 전에 8월 달에 했습니까? 7월 달에 했습니까? 제가 헷갈리는데요. 자, 언제였더라? 지나고 나니까 좀 헷갈리네요. 자, 내년에 또 금리 인하를 할 수 있겠고요. 8월 달, 아, 그렇죠. 8월 달에 금리 인하 있죠. 8월. 자, 8월 달에 했고, 그리고 지금, 맞죠. 8월 달에 했고, 7월 달에 했나요? 아, 이게 헷갈리네. 금리 인하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헷갈리죠. 아무튼 그래서 두 번을 했다는 것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지금 금리가 실질적인 실물 경제에 지금 미치는 여파가 나타나기 시작한다라고 봐야 됩니다. 금리라는 것이 실물계에 미치는 여파가 한 5개월, 6개월 정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지금 이미 했던 금리에 대한 인하 자체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여파가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게 내년 상반기가 되면 좀 더 가속도가 좀 붙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또 10월 때 금리나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분위기가 또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 초에 또다시 금리나를 한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는 앞으로에 대한 환율, 바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난다는 것은 수출주가 좀 더 유리한 국면으로 자리를 잡을 수 있다. 결국에 우리나라 수출주로 봤을 때 항상 상승 그 위에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반도체하고 화학, 그리고 자동차입니다. 그런 자동차와 그리고 반도체에 대한 업황적인 변화가 나타날 여지가 상당히 높아졌다. 뭐 그렇게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반도체라든지 또는 자동차 업종들이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럼 현대차라든지 기아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자리에서 바닥을 조금 다질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자동차 부품 종목군들도 다시 한번 더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이번엔 알테오젠. 자, 알테오젠 오늘 상한가였어요. 점상이었죠. 바이오 투자 심리가 바뀐다 했는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지금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심리가 상당히 많이 죽었었죠. 왜냐하면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많이 빠졌던 게 사실이고, 셀트리온도 많이 빠졌고, 그리고 신라젠 뭐 거의 뭐 지금 나가리 정도 될 정도로 많이 하락을 했고, 그리고 헬릭스미스 사태도 있었고, 코롱티 슈진도 있었고, 네이처셀이 있었고, 뭐 주구장창 뭐 종목군들이 안 좋은 모습들이 상대량이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SK바이오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또 알테오젠도 오늘 상한가를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그 바이오의 투자 심리 그러니까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11월 달부터 말씀드렸던 것이 바이오 종목군들이 바뀐다. 바이오 업종이 12월 달에 좀 더 각광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단 우리가 업종에 대한 타이틀을 먼저 가져가 가셔야지만 그 안에서 이제 종목에 대한 선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바뀌면서 또 이렇게 상한가 한 방을 이렇게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도 상한가를 보내버리면 심리가 어때요? 야, 그래도 바이오인갑다. 그래도 내가 바이오 종목군을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보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떠올릴 수 있는 것이 IT였다면 그 IT 종목군이 최근에 부진하면서 시장 자체가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오늘 또 알테오젠에 대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뉴스는 앞으로에 대한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 또 다시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바이오 안에서도 조금 투자 심리를 바뀔 수 있는 것이, 우리가 2018년도, 2019년도 같은 경우 이제 항암에 대한 이슈가 많이 됐었어요. 항암이라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 항암에 대해서 1세대, 2세대, 3세대 나눠서 말씀을 드렸죠. 이번 공개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었는데 유튜브로 안 보신 분들 꼭 참고하셔서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이 뭐로 바뀌냐면 지금은 이제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이 기술 이전에 대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유한양행 같은 경우에도 기술 이전이었죠. 그죠? 그리고 옛날에 예전에 인트론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한번 급등을 한번 했던 것이 바로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였고, 지금 이번에 알테오젠도 바로 또 라이센스아웃 기술 이전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 SD큐브가 오늘 크게 올라갔는데, 이 SD큐브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보면 뭐 아이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종목군들이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1상, 2상, 3상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제 전임상 단계가 있고요. 그 앞에 이제 후보 물질, 그 앞에 이제 선도 물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선도 물질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봐야 되고요. 전임상이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전임상이 이제 생지로 시험하는 단계라 했죠. 그러면 기술 이전이 이루어지는 것이 약 1상 정도까지는 기술 이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는 기술 이전이 사실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있는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으로 지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 자체를 좀더 감안해서 보자. 그리고 또한 가지 낙폭과대 종목군들, 낙폭과대에 대해 있는 바이오 종목군들이 주가가 변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키워드로 좀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5번 카메라 모듈 관련 중, 자, 폴더블 강세 이어질까? 자, 일단은 요거 5번 하기 앞서가지고 아까 4번 마저 정리를 조금 해드린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든지 또는 지금 제약바이오 종목군 많이 빠져있는 종목군 많거든요. 그런 그 종목군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반등을 좀더 노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순환매가 지금 시장 분위기상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고 한번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또, 셀트리온 헬스케어나 이런 것들 지금 많이 빠져있던 종목 일상 이상하니까 팔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면 그거 아니라 했죠. 일정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고, 일정은 이때까지 강조했던 거 뭐였어요? 그런 일정들 한번더 보시고, 그리고 지금 일상 전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기술 이전에 대한 키워드도 기억을 하고 보자.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5번은 뭐냐? 5번은 일단 엠시넥스 이런 기업들이 오늘 반등 포인트가 상당히 좋았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쏘는 모습이었고, 우리가 앞서서 이제 나무가 이런 기업들도 유튜브를 통해서도 소개를 해드리고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간 잠깐 좀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앞에서 거래가 한번 터졌죠. 강하게 거래가 조금 이루어지면서 뭔가에 대한 이제 매물이 조금 나왔다고 봐야 되죠. 자,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하이비전 이런 것들도 이제 바닥권역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오늘 파트론도 괜찮았고요. 예, 지금 이런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폴더블 관련해 가지고 종목군들이 좋다 보니까 옆에서 계속 부가적으로 베네핏을 조금 받아가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럼 오늘 KH바텍이라는 폴더블 관련주 또 다시 한번더 상승했습니다. 제가 오늘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우리가 8월달, 9월달에 이제 8,000원, 9,000원 할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라는 게 존재를 할수 있죠. 근데 지금은 사실 이 단기간에 많이 올랐다고 봐야 돼요. 내일 뭐 전환사채 물량 얘기도 있던데, 사실 힌지라는 것이 우리가 알지만 이렇게 이제 작은 톱니바퀴잖아요. 작은 톱니바퀴가 여러 개가 이렇게 이제 모여가지고 이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우리가 휴대폰이 이렇게 있으면 휴대폰에 요 사이에 요 정도 크기, 요 정말 작은 크기라는 거죠. 그런 부분 자체를 감안하는데 단가가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 낮은 단가를 감안했을 때, KH바텍이 이 정도 오르는 것은, 제가 물론 KH바텍을 많이 추천했고 크게 올랐던 거, 지금 더블 이상 올랐던 거 사실이지만, 지금 자리부터는 조금 부담이 될수 있는 가격대죠, 사실. 거래량도 많이 나왔고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추격 매수는 조금 가급적이면 자제하자. 차라리 파급적인 부분, 지금은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그런 안 올랐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FPCB라든지 그런 쪽에 대한 반등이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환율과 또다시 한번더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주가적인 부분에서 반등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부분도 좀더 키워드적으로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런 카메라 모듈에 대해서, 그리고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 폴더블에 대한 종목군들도 한번 정리를 해서 한번 같이 보셨는데요. 이런 유튜브 영상을 한번 더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좀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5분까지 다 봤는데요.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위메이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위메이드도 바닥에서 조금 돌아서는 그런 과정이 나타나고 있고요. 자, 이런 종목군들이 좀더 시세를 붙일 수 있죠. 그래서 이 위메이드 눈여겨보시고요. 큐로. 자, 큐로가 앞서서 방송에서 한번 하고, 그리고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날 이제 잠깐 올랐다가 주가 오히려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올랐는데, 앞에 또 한번 큐로 또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올랐고, 지금 또 다시 한번 더 신고가에 왔는데,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큐로가. 그래서 요거에 지금 실적이 상당히, 지금 큐로 그룹 안에 실적이 상당히 괜찮고요, 계열사 중에서도. 전기차에 대한 신규 사업을 여기 앞에 추진한다는 뉴스 나오고 지금 빠졌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좀더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하이비전 시스템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자리고, ST팜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죠. 이틀 연속 올랐고, 사실 우리가 앞서도 잠깐 보셨지만, 저희가 이제 여기 회원 추천주이기도 했고요. 3천 목표가 달성이 했습니다, 오늘. 하지만 요게 시세가 보시면 바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러면 잠시 조정은 나오겠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 ST팜도 기억을 하시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종목군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금 좀 빠르게 진행을 좀 했는데요. 12월의 첫째 날이고, 12월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뭐랄까요, 마지막 역전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달입니다. 우리가 명량에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에 뭐라고 했습니까? 신에게는 아직도 6척의 배가 남아있다고 했죠. 6척이에요? 9척이에요? 배가 남아있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는 지금 아직도 20거래일이 남아있습니다. 그죠? 자, 그 거래일 동안 또 어떤 기적이 우리에게 또 펼쳐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거든요. 항상 기적은 준비된 자들이 그 기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12월달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마지막 2019년도 저하고 함께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 또 즐겁게 주식하시고 내일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